자, 다음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카테고리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주제 및 목표. 자, 이번 강좌에서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어떤 객체,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객체에 대해서 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객체란 이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객체 파트를 이제 공부할 때 보통 이제 원시 타입과 이제 객체 타입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데, 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이제 객체 어떤 분류, 네, 이런 전반적인 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 자,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객체는, 사실 객체는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공부하시든지 간에 어렵게 느끼는, 그렇죠? 어려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셔야 하고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처음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예요. 이렇게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배우셨다 하더라도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객체는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다른 언어에서 좀 이런 어떤 객체 관련 부분을 좀 배우고 오신 분들은 뭐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 좀 이제 스피드하게 좀 빠르게 이런 어떤 객체 공부를 이제 해나갈 수 있는데 처음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어떤 객체 파트를 만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이제 앞에서 어떤 함수 파트를 이제 공부할 때 점점 네, 어렵게 느끼고 그 함수 파트에서 이렇게 좀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바로 또 이어서 이런 어떤 객체 파트가 보통은 나와요. 함수 다음에. 그러면 보통 이제 객체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드물고요. 보통 이제 함수 파트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객체 파트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편인데 연이어서 계속 이제 어려운 파트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 파트가 이런 어떤 객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후에도 또 어려운 파트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이제 나오는데 참 그렇죠. 근데 항상 뭐 일반적인 어떤 영어 뭐 이런 어떤 언어를 공부해도 뒤로 갈수록 어렵잖아요. 네, 단어도 이제 많이 외워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프로그래밍 언어도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객체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우리 같이 이제 채워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객체. 자,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자, 객체 기반의 언어이다. 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객체가 아직 와닿지는 이제 않지만, 어찌됐건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객체 기반은 이제 언어이다. 자, 이 말은 뭐 쉽게 말하면은 자, 어떤 이제 객체를 자, 우리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건 이제 안 배웠지만 이제 곧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뭐예요? 자, 선언하고 만들어서 뭐예요?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괜히 이제 어려운 말로는 네, 객체 기반은 언어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닌데 좀더 이제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예요? 자, 객체를 선언하고, 네,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그런 어떤 언어에서의 어떤 OOP, 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 이제 뒤에, 이제 그러나, 이제 왜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이제 해가면서, 현재 시점에서 뭐예요? 그러나, 네, 점점 네, 닮아가고 있다. 네, 우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좀더뭐 클래스라든지 이런 어떤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뭐예요? 기존의 어떤 뭐 자바라든지 C#, 네, 이런 언어를 점점 거의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2번인데요. 자, 객체는 자 여러 가지 자료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자 이게 뭘까요? 형태를 뭐뭐 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러니까 객체도 뭐요?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뭐요? 여러 가지 어떤 자료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뭐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자 모아서 정의하는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객체는 복합적으로 다양한 어떤 자료형을 이렇게 이제 모을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료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형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면 뭐 문자열, 뭐 숫자면 숫자,
자,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의, 이런 어떤 하나의, 여기 이제 어떤 객체라고 한다면, 자, 오브젝트에 이제 오라고, 오브젝트 오라고만 쓸게요. 자, 여기 이제 하나의 어떤 객체라고 한다면, 이 안에다가 뭐예요? 내가 어떤 이제 문자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이제 홍길동이면 이제 홍길동. 자, 이런 문자열도 넣어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객체라는 틀 안에 이렇게 이제 모아서 뭐예요? 마치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타입처럼 요 오브젝트, 요 객체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숫자면 숫자 이런 것도 뭐 20살이면 20살. 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어서 요 이제 객체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자료 형태, 뭐 불리언 값도 넣을 수 있고, 네. 다양한 어떤 그 자료형을 넣어서 이런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제 시험, 뭐, 안 배우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이제 구조체가 뭐예요?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원시형과 이제 객체형.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드디어 뭐예요? 자, 이제 객체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뭐예요? 이제 이런 어떤 원시형. 물론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객체, 뭐 이제 내장 객체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을 뭐쭉 하면서 이제 해온 건데,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객체의 종류 중에서 이네 번째 사용자 정의 객체를 보통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책에서 어떤 이제 객체 파트를 배운다 하면은 이런 어떤 사용자 정의 객체를 이제 배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원시 타입, 원시형, 네, 원시 타입과 이제 객체 타입, 네,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과 이제 오브젝트 타입. 네, 둘다 뭐예요? 이제 자료형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만 뭐예요? 원시 타입은 뭐예요? 자, 원시 타입은 뭐예요? 오직 하나의 뭐예요? 데이터. 그죠? 그것이 이제 뭐 문자가 됐든, 뭐 문자열이 됐든, 또는 뭐 숫자가 됐든, 네. 이런 어떤 하나의 값만 뭐예요? 오직 하나의 데이터 값만 뭐예요? 담을 수 있잖아요. 네. 숫자에 문자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자열에 숫자 담을 수도 없고, 네. 불리언 자료형은 불리언 값을 담는 거죠. 주로 벌스 값을. 그래서 오직 하나의 값만 뭐예요?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료 형태가 뭐예요? 원시 타입이 원시 타입. 근데 이제 객체 타입은 방금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얘는 여러 가지 그 객체라는 틀 안에 그 객체라는 틀 안에 뭐예요? 여러 가지 자료형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시 타입과는 네, 원시 타입과는 다르게 달리 뭐예요? 여러 가지 네,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 값을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 뭐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객체 타입이라는 거예요. 요 객체 타입.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자, 요 어떤 정의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객체라는 것은 어떤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객체라는 어떤 틀 안에 내가 어떤 다양한 어떤 자료형을 사용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사물을 뭐 실생활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을 이런 어떤 객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선언하고 만들어서 뭐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를 사용할 수 없으면 그렇죠. 어떤 실생활의 어떤 사물을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런데 뭐요? 여러 가지 어떤 자료 형태를 사용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볼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뭐요? 이런 어떤 객체로 표현하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뒤에서 이제 다룰 거니까 뭐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공부할 거니까요. 자, 우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체의 어떤 분류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자 객체를 이제 분류해서 이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어떤 내장 객체 같은 것들은 우리도 또 사용하면서 이제 왔었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이제 문서,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객체.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어떤 객체를 배운다, 어떤 객체를 배우는 파트가,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책이 됐든, 뭐 강의가 됐든. 그러면은 보통은 뭐예요? 보통 요 4번. 사용자 정의 객체를 배우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는데, 이런 것들 일단 이제 명시적으로, 뭐 이제 내장 객체면 내장 객체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죠. 뭐 도움이면 도움 객체. 이렇게 딱, 그 앞에 이제 명시적으로 제목, 타이틀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어떤 타이틀 붙어 있는 거 없이 그냥 객체를 배운다. 어떤 객체를 배우는 챕터다.
하면은 보통 이제 사용자 정의 요 객체를 이제 배우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자, 1번 이제 내장 객체라는 거는 뭐예요? 네, 언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객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내부적으로 네. 그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서 뭐예요? 제공하는. 네. 또는 파이썬을 배우고 있으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뭐예요?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네, 그런 어떤 객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자, 우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 이렇게 이런 그 자바스크립트 어떤 내장 객체는 이제 브라우저 환경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언어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객체들은 이제 어떤 브라우저 환경 있죠? 이런 거에 이제 상관없이. 그렇죠? 자, 일관된 뭐예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어떤 이제 작업을 할수 있어요. 네, 결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 네, 왜 그래요? 그 내장된 그런 어떤 객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크게 뭐예요? 뭐 이쪽 저쪽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브라우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브라우저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일관된 결과를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그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자, 우선은 이제 문자열을 다루는, 그쵸? 네, 뭐 이제 스트링. 그리고 이제 날짜를 다루는 뭐 데이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관련된 이런 어떤 매스. 그 다음에 어떤 정규 표현식. 네. 자, 이런 그 객체들이 뭐요? 내장 객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브라우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네, 일관된 어떤 결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이제 뭘까요? 자, 2번은 뭐예요? 이건 이제 브라우저, 그쵸? 자, 브라우저에 이제 내장된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DOM은, 자, 이건 문서예요, 문서, 그쵸? 문서의 어떤 구조를, 네, 읽기 위한 어떤 객체.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각 파트, 에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그 다루게 되는 것들이니까, 미리 이제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네,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이제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용자 정의 객체는 뭐예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정의해서 이제 사용하는 객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내장된 어떤 객체하고는 좀 다르게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일관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좀 그런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뭐 어떤 좀 다른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자, 이건 뭐다?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여 사용하는 객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이제 보통 뭐예요? 객체를 이제 배운다고 한다면 네. 직접 정의하여 사용하는 네, 사용자 정의 자, 이 객체를 이제 배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배운다고 자, 생각하면 된다. 네. 물론 요 나머지 이런 어떤 객체들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내장 객체면 내장 객체 이렇게 도움이면 도움 이렇게 이제 써 있다는 거죠. 따로 별도로. 근데 흔히 객체를 배운다면은 요 사용자 정의 객체를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할 것들은 자 이제 객체는 뭐예요? 아 여러 가지 어떤 자료 형태 어떤 데이터를 뭐예요? 복합적으로 모아서 정의하는 데이터 타입이구나. 그래서 이제 원시 타입, 객체 타입 자 이런 거 어떤 비교도 이제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어떤 분류 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객체를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드는 것부터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